숲속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이 우여곡절 끝에 진안고원에 들어섭니다. 지역 특산물인 약초를 활용한 한약 특화 프로그램을 접목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의 76%가 울창한 숲으로 이뤄진 진안고원.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이 만나는 이 일대에 오는 2022년까지 산림치유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비 660억 원을 들여 한방치료시설과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등을 짓습니다. 진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약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토피 피부병과 우울증 등 도심 속 스트레스 질환에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의학을 특화한 치유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진안 특산품인 홍삼과 약초를 연계한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하지만 3년 뒤 사업비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정부 방침에 전라북도가 반발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가 사업비를 모두 국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다시 힘이 실린 겁니다. 국가사업으로서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는 산림치유원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